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바울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의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각 마디를 통하여,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과 3장,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1장과 3장에서는 신학의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되어서 6장까지는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의 신앙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때는 마음을 열고 잘 듣고 깨달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깨닫... 뭔가 느끼는 곳에서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훨씬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큰 부담감이 들 것입니다. 아는 것을 사는, 사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 결단, 그리고 때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삶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복음은 생명이 없고 아는 만큼 살수 있어야 그 지식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사는 복음에 더 귀를 기울여서 아는 만큼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든 신학적 가르침의 결론이 교회였다라는 것은 제가 몇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도 그 결론은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도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은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도의 삶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곳은 성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교리의 결론을 바울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그의 실천적 삶, 이제 사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실천적 삶을 가르치는 첫 가르침도 역시 교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보다 더 바울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삶의 실천적 원리를 어떻게 하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 스스로가 성장하여 교회의 성장을 이끄는 그러한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연합과 성장을 가르치는 에베소서 4장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시대 우리 교회들도 많은 분열과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할까,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소위 교회 성장론 혹은 목회 방법론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성장론 혹은 방법론이라는 그 가운데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를 기업처럼 어떻게 조직원들을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을 정말 촘촘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와서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회사를 확장하고 어떻게 회사 이윤을 더 많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기업의 윤리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성장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이러한 방법론들이 교회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적 연합과 외적 성장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교회는 내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외적으로 확장하여 성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목양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교회가 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과 6절을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삶 이것은 내적 연합을 통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는 내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7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외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이론을 전하던 1장, 3장에서 이제 신앙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4장 6장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4장 1절의 첫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럼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갈 때 바울은 항상 그럼으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4장 1절, 17절, 5장 1절, 바울서신에서 보면 이제 무언가 적용을 나타낼 때는 바울은 항상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실천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장 1절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 1절이 이제 사장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전하는 가장 큰 목표를 4장 1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것에 따라서 이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5장, 6장에 설명해 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삶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로 그의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의 두 번째 부분, 실천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 주를 위해 갇혀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갇혀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이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마지막 권고의 마음을 더 써달라고 자기 자신에 갇혀있음을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자기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권고로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고 바울이 전하는 성도의 실천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5장, 6장에 남편으로서의 부르심, 아내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 이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다.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22절을 보면 이제 우리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러면 부르심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 그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 부르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2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장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시고, 이제는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우리는 성전을 이 땅에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처소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연합하여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개별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는 교회를 지어가는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는 연합하여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외적으로 우리는 확장하여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순서대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워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첫 번째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내적연합입니다 1절과 6절에 보니까 내적연합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내적인 연합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의 삶의 실천입니다. 한글 본문에는 큰 구분이 없지만 헬라오 본문에는 메타, 먼모와 함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하고, 이게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원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헬라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개의 동사가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온유로 행동하고,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세 번째는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를 이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단이에요. 겸손은 마음의, 나의 마음, 내가 누구보다 낮아지리라. 그 앞에서 내가 그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결단이 겸손이라면, 온유는 그 겸손에서 비롯된 외부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나의 행동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로마와 헬라의 문화에서 겸손은 비굴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이라고 로마와 헬라의 문화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이 그렇게 겸손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는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큰 좋은 어떤 삶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가, 아우,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잘합니다. 저는 뭐, 다 압니다. 저는 다 가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야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 그게 로마와 헬라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겸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라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가 겸손입니다.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고, 섬기려 하면 섬김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까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은 로마와 헬라의 문화 속에서 내가 낮아지면 실패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이 어떤 경쟁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항상 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높은 곳을 탐하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면서 어느 날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십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듯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3장 17절에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가장 성도로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성도로서 낮은 곳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섬기는 겸손의 마음이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겸손이라면 온유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눈빛과 정말 한 번을 만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성도로서의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자신에 대하여는 낮추는 겸손과 상대방을 대하여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를 강조하고자 바울은 그두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말로써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이 자세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 낮은 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원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와 동일하게. 오래 참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외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두개다 단어가 다 오래 참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흡을 길게 하는 것.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더 늦추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국 한번더 생각하는 것이고, 한번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을 한번더 늦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다름이 있고 분명히 내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고 바로 고치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는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사랑이 없으면 한번두번 번 기다리다가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이죠. 나와 다르고 좀 내가 볼때 부족하지만 그래, 아직 저 사람이 은혜가 부족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 주자. 교회는 이렇게 기다려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먼저 된된 자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거든요.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한번더 용납함으로 기다려 주는 것.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이 기다려 주면 교회의 분열과 분쟁, 다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안에 호흡을 길게 하고, 급한 마음 말고, 호흡을 길게 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과 말을 한번 늦추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적 연합을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원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에서 메어놓은 그 끈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를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에서도 평안은 마음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묶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참된 연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 혹은 평안이라라고 하는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체를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줄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 묶으시고, 한 가정 안에 묶어 놓으셨다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두 나무를 잘라서 잘 묶어 놓으면 이 나무가 서로 자랍니다. 새로 묶어 놓은 나무가 그 나무 뿌리에서 수액을 받아서 자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에서 묶였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가 내적 연합을 위해서 지켜야 될세 번째는 바로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어떻게든 지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뛰어남이 교회를 분열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서 묶어놓으신 그 끈을 풀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비록 내가 손해보고 비록 내가 억울해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서로 연합하여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의 이 부르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첫 번째, 내적 연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인내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어떻게든 교회는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내적 연합을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또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권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성도를 따뜻하게 대할 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의 말한 마디 그리고 내 표정 한 번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다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인내함으로 한번더 참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받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설명을 하고 바울은 그 근거가 뭐냐면 3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면 이 3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됨과 그리고 연합함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이니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통일시키시고 하나 되시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통치하심의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함으로 그분, 이세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체지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의 부르심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몸이 하나요 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성자를 믿는 믿음과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고 믿음의 증표인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라 이야기하면서 세상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그 통치와 임재 아래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이 주장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정도로 3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고 이 하나 되신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한 일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저는 교회에서 하나 되기 싫어요. 저는 연합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의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의 그 역사하심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룬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위해 힘 써야 돼요. 겸손의 마음으로, 또 인내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또 기다려 주고 또 배려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확증하시는 세례를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 있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내적 연합을 위한 세 가지의 가르침과 세 가지의 이유를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외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적으로 연합하여 한몸 하나를 이루는 것을 위한 성도의 삶의 세 가지 원리,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헬라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 글을 너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로마서도 읽어보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요 로마서도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지만 에베소서는 이 짧은 내용에. 어쩌면 이렇게 필요한 그딱 필요한 이야기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정말 감탄할 정도로 잘쓴 그러한 말씀이 저는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과) (16절을) 보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적 연합에서 이제 성장 외부의 확장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외적 성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 외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외적 성장의 가장 큰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교회의 외적 성장의 그 동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의 은혜의 다양성이 바로 교회를 성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한 하늘에 승천하신 이유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 절을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11절에 나타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사무셨으니.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각자의 분량의 은혜의 불량에 따라서 교회에 세우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도로. 다양한 삶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혜를 가진 성도들을 가득 교회에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일꾼들을 교회에 충만하게 보내주신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곳에 보니까요. 이 다양한 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목표 그리고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방법은 건물이나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연합을 이룸으로 온전해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성장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가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이게 교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새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어린 아이와 같았던 그러한 신앙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두 번째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길은 교회가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길이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어떤 달콤함이나 세상의 성공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서 마치 교회가 세상이 되는 그러한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와그너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 제3의 물결이라라고도 불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야 된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리서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통계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조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은요, 교회 성장론이라라는 것에서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은 리더십. 교회 성장론에서 정의하는 리더십은 디렉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리더는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잘 배분하여. 교회의 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여러분, 회사에다 갖다 놔도 맞는 이야기예요. 회사의 사장은 각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다 잘하게 해서 디렉팅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고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먼저 앞서가셨고, 먼저 행하셨지, 디렉팅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가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명, 하고 하나님 명령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론에서 뭘 가르쳤냐면, 목사는 CEO다. 담임 목사는 CEO고, 교회 영적 리더들은 직접 하는 자들이 아니고, 지시하는 자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력 관리하듯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조직 관리하듯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했어요. 그리고 앞문을 열고 뒷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양적 성장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속 사람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풍조, 온갖 유혹과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교회도 결국 세상이구나. 교회도 헌금을 위해서 세상처럼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하고 교회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세상처럼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고 속이고 편법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 마음속에서 진리와 삶 가운데 갈등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성장론은 지금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장론과는 너무 다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마지막 방법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는 성도가 서로 돕고 연합하여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가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께까지 그리스도 앞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자란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지체와 지체의 그 연결과 마디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사명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먼저 된 자가 뒤따라오는 자를 이끌고 가고 은혜가 넘치는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점점 점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되어지면서 결합되어지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어떤 영양제를 주고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무언가를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그 사람을 보고 부족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넓어지고, 조금 넓어지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의 최종적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자의 은혜의 선물을 직분으로 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는 스스로 그 안에서 성장해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교회의 외적 성장의 원리는 결국 한 사람의 성도가 그리스께로 받은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을 통해서 운전함을 입고 그 사람이 세워져서 부족한 자를 이끌어가면서 교회는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을 찾아서 그한 사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전략이고 교회 성장의 원칙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는 내적으로 분열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분열되었던 우리 교회를 연합시켜야 되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뭔가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업처럼 됩니다. 조직은 잘 이루어져요. 뭔가 일은 잘해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적으로 연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적 연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하고 인내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그다음에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내적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외적으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성도를 키워내는 것이 교회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양의 원리가,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속의 원리로 교회의 성장이나 혹은 교회 확장을 꿈꾸지 않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을 잘 키워내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그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디와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 스스로 자라나가고 세워져 간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열린 교회에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하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내적인 연합을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하게 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원리는 결국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붙들고 열린 교회가 나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한 사람을 온전히 잘 양육하는 것, 그한 사람을 온전히 잘 세우는 것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임을 주님 배웁니다. 열린 교회가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630장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로 연합하라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